그래서 한참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신비한 현상 이런 것도 올때 있어요. 아, 자다가 일어났어요. 완전히 일어났어요. 일어났는데 말로만 일체 유심조 그러죠. 실제로 저는 제 마음 안에 픽셀까지 다 나눠져 가지고 거대한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브라운관에 우주가 제가 보는 지금 이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보이죠. 이대로 돌아다녔어요. 방에서 이러고 제가. 첨단 기기를 아마 동원해야 그런 맛을 낼 텐데 혼자서 야, 지금 이게 보이는 게다 마음의 화면이라는 걸 저는 봤어요. 집중을 하니까 픽셀 하나까지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픽셀 하나에 더 집중했더니 빛으로 보이더라고요. 나중에 빛이 나오더라고요. 빛이 나오고 그 전인가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이꼭 당구장에 이런 광고판 있죠. 네온사인 같이 이렇게 다양한 빛깔로 동그라미도 보이고 네모도 보이고 세모도 보이고 그랬더니 더 들여다보니까 결국 빛만 보였던 것 같아요. 근원적으로는 빛만 있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같은 상들이 보이더니 아무튼 그제 마음에 나타난 거는 지금 이대로요. 이제 방안 풍경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그제 마음의 브라운관에 이게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명상 중에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계속 돌아다녔어요. 사라질 때까지 그 현상이. 그래서 그런 게 제가 한번 그런 걸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단전에 기운 모으고 깨어 있기만 한 것뿐인데 계속해서 나타났어요. 그럼 이게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게 나타나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다 보면서 제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제가 강의할 때 자신을 가지고 뭔 말을 못 해요. 여러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쌓여서 제가 자명한 얘기를 할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좋은 거죠. 그 체험 하나하나에 안 빠지고 제가 그래도 늘 내려놓고 다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고, 시간이 제가 넉넉했다면 그거 하나씩 푹 빠져보고 싶은데 저는 되게 초급하다고 느꼈어요. 왜냐면 저는 항상 2014년 되기 전에 2012년까지 유불선을 회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어요. 근데 그 기간까지 납품할 수 있을지는 알수 없으니까 뭔 체험이 와도 오래 즐길 수가 없어요. 확인하면 다음. 이게 된다는 거 확인하면 다음. 그래서 유교는 오히려 쉬워요. 근데 유교의 이니에이지를 이해하는 건 오래 걸렸죠. 근데 유교는 뭐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. 불교는요, 오만 소리를 서로 하니까 이거 회통하는 게 어려워. 도교는 안 해보면 말할 수 없으니까 어려워. 몸에 그 에너지 수련 안 해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. 이게 지금 판타지인지 지금 뭐 어쩌자는 건지 대놓고 도교는 대놓고 그냥 뭐몸 밖에 몸을 만드는 얘기를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. 이 얘기는 제가 해봤으니까 도교나 이런 얘기가 저는 더 자신 있죠. 근데 잘안 하는 게 이런 얘기 하면은 금방 양심을 놓으시더라고요. 오케이 오늘부터 에너지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는데. 예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도해봤더니 그 뒤로 제가 멘토들 지도해서 몸 밖에 에너지체 나가서 느끼는 그 멘토들 지금 여럿을 다 배양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저는 더 그냥 하면 되는 거 그냥 학당에서 에너지체 이런 건 그냥 그 몸에 기운 쌓이면 되는 거 예. 그냥 그런 거죠.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했더니 어떤 분들은 홍익학당이 변했다. 단학을 포기했다, 막 이렇게 또 글을 올리는 분도 봤어요. 참 어려워요. 말안 하면 또 포기했다 그러고.